고맙다. 아, 결혼이란 정말 좋은 거구나. 에? 밖에서 아무리 불쾌한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오면 항상 반가워해주고 또 좋아해주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거든. 이게 결혼을 안 하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냐 어디? 남자는 그렇지. 여자도 그래 임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집이 조용해? 엄마는? 나 때문에 곤란하셨어요. 왜? 엄마 참 이상한 거 아빠 모르? 언니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필사적이더니. 엄마 혼담 마라. 어서 오세요. 네 아빠한테는 안 먹혀. 아 그럼 우린 일심동체거든. 이게 바로 부부란 거다. 이게 바로 행복이란 거다 인마. 난 지금도 행복한데. 안 가신대? 없었던 얘기예요 뭐. 내 보기 무슨 그런 장기 휴가가 돌아와요. 잠깐 좋았던 걸로 그냥 감사한 일이다 생각해야죠. 아니 도대체 왜? 올라가 들으세요. 아니 어머니, 저 그분하고 어머님 여행은 여행의 질이 달라요. 어머님이랑 이모님들은 전혀 무리하실 필요가 없는 여행이시잖아요. 쉬시고 싶은 만큼 쉬셨다가 또 움직이고 싶은 움직이시고 그래도 귀찮다 고단하다 하시면 그냥 계속 쉬시고 스케줄 어머니 마음대로 컨디션대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예, 예. 내가 했다 벌써. 여행사 따라가는 단체 여행도 아니고 놀며 쉬며 천천히 하는 여행이니까 죽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데도 안 통해. 끝났어. 그럼 무리가 되신다 치면 그 중간중간 그 몇 시간씩 비행기 타시는 것밖에 없는데, 아 비행기에서 내리시면 또 그 순간부터 애들이 줄곧 따라붙으면서 시중을 들 텐데 애들 없이 단독으로 움직이실 일 전혀 없을 텐데 왜 그러세요? 아 벌써 창경창의 창원이 다들 어머님 스케줄에 맞춰서 일손들 놓고 관광하겠다 얘기가 끝났어요. 뭐하오? 자오? 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불안해하실 일 추워도 없다니까요. 어머니. 어쩐지 예감이 좋질 않다. 예감은 무슨 코끔같이. 여행을 가든 안 가든. 어쩐지 금년을 못 넘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예? 에이, 그 쓸데없는 소리. 나 장모 사랑했어? 애인이었어? 너 무슨 소리야? 아 그럼 왜 형부 돌아가시고도 안 죽은 양반이 나 장로 세상 떴다는데 언니가 그런 생각이 드냐고. 늙은이 목숨을 어떻게 보장하냐? 대문받기 저승인데. 대문받기 저승은 늙으나 젊으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코앞도 모르고 사는 건데. 그저 모든 게 다 우습고 쓸데없단 생각뿐이다. 나 장로가 파리 구경 났을 때 바로 몇 시간 뒤 자기 쓰러져 세상 하직할 거 꿈엔들 생각했겠냐? 쓰러지는 순간까지 까맣게 몰랐을 거야. 쓰러지면서도 몰랐겠지. 사람이 늙으면 바나나도 푸른 건 안 산단다. 그 바나나 이거 먹을 때까지 살지 안 살지 몰라서. 너희 내려가 저녁이나 먹어라. 헛고생 말고. 아유 어머니. 70이 넘어서 한 달 뒤 뜰 여행 준비. 일곱 자식들 차례로 돌 계획. 그게 다 뭐야. 우스운 거지. 그래도 건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오 언니. 아, 목숨이 살아 팔딱거릴 때까진 내일 생각도 오고 한 달 두 달 뒤 계획도 세우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사는 거지. 언니 말대로라면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앉았겠소? 응, 내도록 셋이 삼각형으로 앉아서 서로 얼굴 보면서 언제 죽나?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오늘 안 죽었네. 내일 죽을래나? 그 짓밖에 할 것도 없잖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지요. 죽은 거지. 그저 너무 힘든 게 싫고 부담스럽구나 하면 그만두는 거지만 그런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그만둔다면 갑시다 여행. 너 가기 싫댔잖아. 너도 객사 무섭다고. 아 두루두루 애들한테 폐가 되는 거고 괜한 돈은 돈대로 부서지고 하니까 돈 내가... 부서지는 걱정을 왜 작은 언니가 해? 큰 언니 재벌인데. 언니 돈은 돈이 아니냐? 아이고 참 생각도 모자란다. 그저 너는 뜨기만 하면 좋겠지. 비행기만 타면 좋겠어. 인생이라는 게 뭐요? 네가 인생 뭘 알아서 입만 벌리면 인생이야. 그만둬. 애비야
내 마음이 왜 이러냐. 아무래도 그리 머자는 것 같아. 아, 어머니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건 전혀 근거도 없고요. 전혀 이롭지도 않은 생각이세요. 예,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가시고 싫으시면 그만두세요. 예, 그만두세요.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 안에서 죽을 것 같아. 예, 그만두세요. 내가 나가서 죽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니? 끌어들이고 어쩌고 할래면. 알았다니까요, 글쎄. 에이그. 알았으니까 그런 그 끔찍한 말씀 마세요. 생각도 마시고요. 제일 오래 살 사람이 이런다. 누가 아니래? 내가 제일 많어. 죽는 데는 순서 없어요. 보약 제일 많이 먹고 평생 자기 몸 위하는 것밖에 헌 일이 뭐 있다고. 자식을 여덟이나 생산했어. 너희들 몇씩 낳냐고. 아, 누가 토끼 모냥 그렇게 정신없이 낳았어. 됐어요. 됐습니다. 그럼 저 어머니 이만 내려가서 저녁 먹겠습니다. 어냐. 그래, 얼른 내려가. 그래. 뜻은 고맙다. 갔다 온 거나 진배 없어. 예. 저 생각이 달라지시면요. 언제라도 그 즉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달라질 것 같지 않구나. 아이, 달라지시면요. 미숙아. 왜 그러? 유가족한테 가야겠다. 채비 체려. 그 채비래 나한테나 체리래요. 나 혼자 가란 말이야? 나 장로. 난 얼굴이 세먼지 네먼지도 몰로. 갔다 와. 아, 싫어. 언제 철날래? 아오둔데 나갔다가 맨오래라도 빠져 돌아가시면 어쩌려고 나가요? 집에 가만히 있지. 애비더러 데려다 달랠 거야. 아직 시신도 안 왔는데 나중에 빈소리를 차려놓거든 밝을 때 가는 게 안 좋겠소. 창규도 고단할 거고. 며칠 지나면은 어머님 생각이 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뭐. 됐어요. 나 포기했으니까. 노인들은 그렇지 않소. 친구가 뜨면은 몸좀 눕기도 한다고 그럽디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공포를 느끼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시잖아요. 네. 나 실망시키자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죠. 드시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무섭고 겁나시는 거요. 당신이 안 됐었어 말이오. 가고 싶지 않으시다는데 억지로 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어떡해요. 나 괜찮아요. 마음 쓰지 말아요. 여보. 어머니 가신다고 너무 좋아해서 나 벌 받았나 봐요. 나 반성하고 있어요. 이런 당신을 난 정말 사랑해요. 그럼 어떡해요. 막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펴요? 그래서 뭐예요? 내 모습만 흉해지는 걸 당신 불편하게 만들고. 이 나이쯤 되면 그만 그 가늠쯤은 해야죠. 앉아요. 배고프죠? 아니 정섭을 못 보겠어? 늦네요. 어머, 하긴 늦은 시간도 아니지만. 예, 창규야. 예. 언니 상가집 이문가 안 된다. 고단하면 관두래. 택시 타고 간다. 아니, 지금 모시고 가야지. 걱정 마세요. 저 금방 먹고요. 저 독불 장군을 누가 말리니? 너 고단하다고 내일 가자는데도 기어이 간댄다.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데는 뭐 있으니? 아니, 제가 모시고 가야죠. 10분만 기다리세요. 그래, 알았다. 아우, 취하겠어요.